시체들을 땅굴 을병장과 애국하시는 분들의 구국연설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오직 기도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이어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국가기도운동대표 조갑진 교수님 나오셔서 구국기도에 인도해 주시고, 이어서 행복한 교회 김경인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기도에 인도하실 때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갑진 교수님 나오셔서 구국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세 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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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이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주의 마지막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진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땅굴을 파고 온다 할지라도, 핵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화학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는 한 저들의 괴계는 파쇄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깨어 회개하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잃어버린 성결을 다시 회복하며 주 앞에 다시 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역사가, 죄 용서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소고기 파동으로 우리나라가 위경에 있었을 때, 시청 앞 광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 광장에 올라가서 6시간 동안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조국을 위경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시민들 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민들은 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동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날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축복해 주세요. 학무실장도 축복해 주세요. 국방부 장관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60만 우리 국군 장병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세요. 청와대 모든 비서관들과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대한민국을 이 시간 축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축복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축복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동포들을 축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한 사람 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며,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를 세 번 부르고 축복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